안녕하세요. 나이프 리페어 나리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은 바로 대바입니다. 작업 요청은 칼집과 그리고 인화감 제거, 재연마를 위한 작업입니다. 네, 현재 각인 쪽도 그렇고 이 칼등, 칼 뒷면 쪽에도 아주 옅은 녹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실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쉽게 녹 제거가 되기 때문에 가볍게 그리고 뒤쪽도 가볍게 제거를 한 후 재연마와 칼집을 만들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핸들 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핸들 쪽 테이핑 작업을 해주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 뒤쪽 보시면은 여기 약간 크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크랙 같은 경우는 우각이 안쪽에서 힘을 받거나 바깥에서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쉽게 이런 크랙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충격 때문에 우각이 떨어져 나가거나 파손됩니다. 그래서 연마나 작업하실 때 이 우각 쪽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테이핑을 하고 가볍게 각인 쪽과 칼등 그리고 칼 뒷면 쪽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품은 이런 철솜을 사용할 거고요. 철솜을 이 정도만 사용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닦아내면서 케어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만 실사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녹을 제거해 줄 예정입니다. 철솜을 이용해서 이 표면을 정리하는데 거기에 이런 다이아몬드 컴파운드를 함께 사용할 예정이에요. 다이아몬드 컴파운드는 W28 입도를 사용할게요. 입도는 이 W28, 뭐 W40, W7, 10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이게 스톨 입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스톨과 같은 입도로 생각하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기보다는 다이아몬드 컴파운드만의 입도라고 보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핸들을 제거하고 작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핸들과 칼이 만나는 이 지점 이 부분이 잘 닦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런 동구나 아니면 뭐 다른 도구들 비슷한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되고 안쪽까지 집어 넣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정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 작업하는 거 할 때 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한 2분 정도 닦았나요?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녹 제거가 가능하십니다. 그럼 나머지 칼등과 칼 뒷면도 마저 작업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칼과 핸들이 만나는 지점은 도구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줄게요. 네, 칼등도 이렇게 한 2분 정도만 연마를 해주셔도 이렇게 가벼운 녹 같은 경우는 쉽게 지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칼 뒷면이에요. 약간 컴파운드가 부족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컴파운드를 사용해 줄게요. 네, 이렇게 칼 뒷면도 실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선에서 가벼운 녹을 제거해 줬습니다. 깊은 녹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런 깊은 녹 같은 경우는 제거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따로 케어 작업을 진행해야 이 녹들을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마만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연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선은 물을 받아줄게요. 그리고 연마할 때 녹이 날 수 있으니까 연마수에 소다를 타줄게요. 이번 연마에서 사용할 숫돌은 초세라 400. 제가 원초볼로 가장 애용하는 숫돌 중에 하나예요. 연마력도 굉장히 좋고 평활도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한 숫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애용하는 원초볼 숫돌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같은 회사의 초세라 1000번 입도 숫돌입니다. 일단 자리가 없어서
정리 좀 할게요. 마지막으로는 아라시야마 스토리입니다. 입도는 6000번대고요.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국산 스토리 모두 나쁜 건 아니지만 사실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높은 입도에서는 없고 중간 입도, 저입도에서도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국산 제품으로 다양하게 써보고 싶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겠죠? 이 아라시야마 스톨은 연질 스톨이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전에 물에 담가 두시고 충분히 물이 흡수된 후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물에 담갔다 꺼내서 보셨을 때 이 표면에 남아있는 물이 스톨 안쪽으로 흡수되는 것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물이 쉽게 빨려 들어가거나 약 5초 정도 이상 표면에 물이 머무르지 않을 정도면은 물에 좀 더 담가 두시고 물 흡수를 스톨 안쪽으로 해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처세라 400에서 연마가 끝났습니다. 주 작업 부위이고 니나간 부위는 전체적으로 현재 날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매우 얇게 지금 보시면 칼밥이 넘어갈 정도의 매우 얇은 상태로 날끝을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본래 이 대바의 사용 목적인 강한 날을 만들어주기 위해 이중각과 함께 이 남아있는 이나간과 라인을 다시 만들어준 다음 초세라 1000번으로 연마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중각은 25도로 줬고요. 이렇게 칼밥이 뒤로 넘어가면서 실제 날이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초세라 1000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마를 진행할게요. 아, 그리고 숫돌과 숫돌 입도를 건너뛰기 전에는 반드시 숫돌 평탄화를 해주시고 연마면을 정리하신 후에 다음 입도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처세라 1000번 입도에서 연마가 끝났습니다. 알 쪽을 한 번 더 잡아주고 6000번 입도로 올라가서 연마를 최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기본 연마이기 때문에 현재 날 상태에서 마감을 더 올리지 않고 이대로 작업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작업은 칼집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칼집은 간단한 편집으로 끝내겠습니다.